여러분의 우아한 라이프를 위해서 우아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염정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앞으로도 좋을까요? 일단은 양 이틀간 그래도 상승폭이 지금까지 하락분 조금은 만회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참 다행인데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와줘야 이제 지수는 다시 한번 또 3,000. 100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조금은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단기적인 바닥권 좀 확인을 하셨다면 물론 이제 개별 종목별입니다. 종목별 단기 바닥 확인하셨다면은 일정 부분은 이제 매수로 들어오셔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최근에 워낙에 낙폭과될 종목들 많았어요. 그 종목들 오늘도 반등 이어가면서 크게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자동차 섹터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오늘 최근 낙폭주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CS윈드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폭등이에요. 풍력 쪽은 지금. 물론 네. 이제 지금까지 낙폭을 또 만회하면 아직도 갈 길을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그 지금까지 봐왔던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 가지셨던 종목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좀 또 많이 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쉬었으니까 네, 많이 쉬었으니까. 반작용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늘 반등에 나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 우리 종목 계속 우아한 종목 찾고 있잖아요. 네. 많은 수익 안겨주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27%에 육박하는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ASR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이 1월 29일자였고요. 예.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빅히트 역시 어쩔 수 없이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최근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강하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7%대, 8%대까지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목하실 부분 어저께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공시 나왔죠.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사명 변경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기존에 빅히트라는 사명으로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큰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빅히트 좋았는데 근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이제 엔터사에서 결국은 플랫폼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이제 포착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또 빅히트 지금 이렇게 약 이틀간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5분 그래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치 때문인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퍼포먼스 좋았기 때문에 뭐 타임지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로도 뭐 선정이 되고 이번에 그래미 수상 시상식에서 단독 퍼포머로 선정이 되면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개장 전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장과 함께 그래요. 시점이 개장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빅히트에 대한 그 일정 부분 좀 주가가 지금 반영을 좀 기대치가 한껏 모아지고 있지 않을까 저도 싶.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미 수상이 나오게 될까 그 빌보드 1위한 날이 9월 1일자예요. 작년 9월 1일자인데 예. 빅히트가 상장한 날이 10월 15일이에요. 그때 이제 반영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1위한 걸 반영을 못 시켜서 다른 관련주들이 잘 갔어요. 그때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빅히트가 그대로 그 그래미 수상을 한다면 예, 한다면 했으면 꼭 좋겠고요. 한다면 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미는 아니시죠? 저 아미입니다. 예. 아 정말요? 어쩐지 네. 일정을 이렇게 잘하네요. 예, 예. 항상 관심을 갖고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뭐 엔터테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따도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종목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종목. 예, 저는 가능하면 관련 기업이 뭐
출시하는 아니면 뭐 그 관련된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봐야 제가 또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요. 예, 빅히트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냉장고가 예쁘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사서 수익 많이 봤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제 실생활에 투자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거니까요. 네. 빅히트 그럼 보유 의견 조금 더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아직도 그 호재가 강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지금 아마도 한 1, 2주 전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일정 부분 수익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 수익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지금은 수익권이 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우리 빅히트로 우아하게 수익 챙기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 AS 도와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두 종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아한 종목 첫 번째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과대낙폭주인 건데요. 과대낙폭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이제 만약에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면 어떤 게 먼저 갈 건지에 대한 부분과 얼마나 어떤 게 더 많이 빠졌느냐인 거잖아요. 그럼.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추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저는 오늘 만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도 예. 자동차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섹터가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 자동차 섹터가 결국은 예, 상반기 후반부터 하반기에는 다시 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만도는 일단은 기존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많은 회사들이 신사업에 대한 그 가능성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기업 이미지로 변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잖아요. 만도 역시 기존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영역으로 새로운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우리가 뭐 자동차 부품, 뭐 브레이크라든지 조향장치 등을 공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존의 사업 부분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체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친환경에 대한 비중도 2020년에는 약 11%에서 2021년에는 20%까지 확대 전망을 한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신사업도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또 핵심 키워드인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은 일단은 만도가 얼마 전에 이제 공시 나왔었죠. 만도헬라를 지분 100% 인수를 함으로써 이 자율주행 섹터에서 그리고 전장부품 전문 기업인 만도헬라를 통해서 해외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 진출, 그럼으로써 기업 내의 포트폴리오 확대,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아마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매출액이 약 14% 정도 상승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200% 넘게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만 5천 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만도 오늘 7% 네. 급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르네요. 고점 대비했을 때요, 아직도 26%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력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기도 네. 하고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만도를 첫 번째 우아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찾아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키네마스터입니다. 요즘 핫했던 종목인데요? 핫했죠. 예, 핫했는데 전 사실 아까 전에 제가 BTS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키네마스터의 키네마스터 앱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요? 예, 제가 키네마스터 후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종목도 키네마스터고 여기서 공급하는 앱 이름도 키네마스터입니다. 자체 개발한 동영상 편집 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각에 대한 고조감이 높아지면서 동사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고요. 기존에 이제 뭐 3월, 2월 말 기준으로 2월 한 말
말 기준으로 한 22,000원대, 아 죄송합니다. 한 3만 원대에서 지금 크게 아마 오버슈팅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 달 사이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거의 한 뭐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키나마스터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매각 예비 입찰이 아마 이번 달이나 빠른 시간 안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비교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국의 스타트업인 하이퍼커넥트라고 데이팅 웹이 있습니다. 그 웹이 미국 기업에 최근에 1조 9천억 원의 매각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키네마스터의 몸값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한 7,5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의 몸값도 약 한 1조 정도에 육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네마스터는 지금 제가 이제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제가 누적 그 다운로드 보니까 1억 뷰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개인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 키네마스터를 활용한 이 그러니까 편집 기능인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니 사실 상당히 편하고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렇게 되면서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 가장 그 고객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와 해외 이용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오는 종목을 픽하는 시점이 방송 한 2시간 전에 이제 픽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5만 5천 원 아래였어요. 5만 5천 원 아래여서 5만 5천 원 아래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또 조금 더 상승해서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그만큼 키네마스터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영상 편집 웹으로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 유지하고 있고요. 키네마스터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29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2억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1200%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매각했을 때 매각 가치에 대한 상승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이 5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장중 또 이런 종목들이 장중 변동성이 워낙에 좀 큽니다. 한 55,000원대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동안 한 일주일 이상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좋은 가격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만 원 잡겠고요. 손절가는 4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고 계실 때 제가 네. 그 휴대폰으로 네. 키네마스터 쳐서 네. 지금 다운받아 봤거든요. 네. 아직 다운은 다 안 됐는데 요 편집 영상들 보니까 그 동영상 모바일로 여러분 찍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자막도 글씨 예쁘게 맞아요. 올릴 수도 네. 있고 보니까 이렇게 음성 편집도 하고 그림 같은 거만 붙이고 특히, 영상에 이거 가능한 이제 개인 유튜버분들이 아무래도 예. 자본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웹을 사용 대부분의 개인 유튜버들이 이 웹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부분 그렇구나. 특히나 이 웹이요. 예.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한테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에서 네, 워낙 편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 이제 해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우리 이제 주가에서도 그렇게 그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근데 많이 반영된 거는 아닌가 네, 맞아요. 싶은데 많이 반영된 거 맞습니다. 작년 11월에요 네. 주가가 네. 8천 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막 잘 갈 때는 6만 원도 넘고 그래서 네, 정고점이 6만 2천 원 됐는데 이제 매각 이슈가 저는 좀 남아서 조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료가 아직 죽은 네, 건 아니다라고 이제 워낙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장중 예.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잘 잡으시는 게 이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매매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매각 이슈가 남았다. 여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아한 종목 키네마스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염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행히 한 주의 마무리는 우리 시장 좀 그래도 훈훈하게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아유,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냉탕 같다, 온탕 같다, 말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마무리 전략까지 끝까지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